지금 그 유출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뭐예요? 힘든 거. 힘든 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아. 왜냐 제가 가진 너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아. 네. 그럼 가장 보람되고 좋은 거는 좋은 거는 내가 이 직업을 택하길 정말 잘했다 이거는. 이 이제 교육도 봤을 때 다른 것도 일반 케어도 이제 제가 잘해주고 강아지가 저를 이제 이 공간에 올 때 먼저 들어오는 아들. 네, 그것도 좋고 우선은 진짜 집에서 힘들어서 저한테 맡겼는데 계속 변하는 게 눈에 보일 때. 네, 그거 주인분들도 잘 보냈다. 네. 이런 마음이 들 때. 표정 보면 알죠, 아침에. 애들도 아침에 표정 보면 유치원에 올 때 좋아서 막 뛰어들어오고. 이제 문을 딱 여는 순간. 네, 그렇죠. 그냥 뛰쳐 들어온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어머니도 얼굴에 표정이 밝죠. 네. 선생님이라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좋죠, 사실은. 아, 내가 진짜 잘했구나.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되게 최고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변해가는 모습이 내 눈에도 보였는데, 그것도 주인들도 아니까. 그렇죠. 내 자신도 여기 적응하는 게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보시면은 적응 못할 때부터 찍어드려요. 그러니까 보시면 강아지 어떻게 변하시는지 보시라고. 사회화되는 과정을 네, 그렇죠. 보여드립니다. 나는 내가 브리드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였냐면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나서 가정에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이 새 식구가 들어오니까 웃을 일이 많아졌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럴 때 보람을 느끼는데 저희 쪽에도 이제 마찬가지 같아요. 네. 가족분들 중에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강아지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마음이 바뀌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맡길 데가 없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믿고 맡길 데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걔가 뛰어들어오고 주인이 좋아서 얼굴이 환하다 하면 그게 정말 보람이죠.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뭉게갈래 가면은 그렇죠.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맡길 만한 그 어린이집이나 개 유치원도 찾기가 참 힘든데 이렇게 개들이 와가지고 너무 즐거워하면 주인들도 너무 이렇게 신뢰를 하고 맡길 수 있으면 그런 유치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훈련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개만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개를 좋아하지만 직업으로 붙어겠는데 내 스킬이 부족하면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내가 아무리 스킬이 좋아도 내가 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그게 힘들잖아요. 일이 되니까. 일이라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직업이 취미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직업이 취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그 스킬을 쌓고 네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하면 이렇게 좀 동생처럼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어도 내가 걔를 좋아하니까 라고 시작했지만 이제 후배들한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만약에 내가 아무리 걔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이게 직업이 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고 또 너무 좋아서 시작했지만 내 스킬이 부족하면 기술이 부족하면 이 그게 뜻대로 될 수가 없다고 지치죠. 그렇죠. 네, 한마디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또 그거 마음이 없고 직업이라 생각하면 이 사실 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말 힘든 일이야. 그렇죠. 이 결혼 생활하고 만약에 걔를 키우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를 아 개를 키우고부터는 지금 자유가 많이 없어졌죠. 솔직히 저는 하면서 이제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일이라고 하면은 제가 안 하면 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애들은 제가 안 하면은 큰일 나요. 그리고 맞아요. 쉬는 날도 없고 일요일도 밥 주러 와야 되고. 저는 그렇죠. 이제 손님 안 오시더라도 저는 계속 일을 해요. 그러니까 걔는 있으니까 손님이 안 와도 쉬는 날이 없어요. 이건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못해요. 아무리 좋아해도 다른 사람처럼 외국 여행도 한번 가기 힘들고 국내 여행도 한번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면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CEO다 이러면 직원들 맡겨놓고 가지 생각하지만 그런 데는 꼭 사고가 나요. 직원이 내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안 보이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직원 눈에는 내가 있으면 다 보이는데